이승현 조계사 신임 신도 회장이 어제 조계사 대웅전을 찾아 부처님전의 고불문을 낭독하고 세 가지 목표를 밝혔습니다. 그첫 번째 행보로 조계종 총본산 성역화 불사기금 1억 원을 전달하며 힘을 보탰는데요. 정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계사 대웅전에서 27대 신도회장 고불식이 봉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11일 임명장을 수여받은 이승현 조계사 신도회장이 부처님 전에 고불문을 낭독하며 회장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선 저는 한국 불교의 중심인 조계사 도량의 제27대 신도회장이라는 막중한 소임을 맡게 되어 삼가 부처님께 구합니다. 이승현 신도회장은 세 가지 목표를 밝혔습니다. 첫 번째, 조계종 총본산 성역화 불사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조계사가 세계 최고의 도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두 번째, 경주 남산 열암곡 마해부처님 세우기와 종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포교 활동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화목하게 신행 생활을 하고 행복이 가득한 조계사 신도회를 만들 수 있도록 만반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부처님께 보고 올린 세 가지 중점 사항을 성공적으로 달성하려면 임원진 여러분의 지혜와 원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지난 부촉식 행사 때 약속을 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가 함께 해 주실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승현 신도회장의 첫 행보는 조계종 총본산 성역화 불사였습니다. 이 회장은 성역화 불사기금 1억 원을 조계사 주지 지연 스님에게 전달하고 물심양면으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지연 스님은 신임 신도회장의 든든한 지원 아래 총본산 성역화 사업이 순항 중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세계 1등의 니베시리 드디어 한국 불교 일본지에서 꽃을 피울 기회를 맞이하였다고 하니 1등과 1등의 만남으로 우리 조계사가 과연 어떤 모습으로 바뀌어야 될까라는 희망과 기대로 제 마음이 부풀어 오를 것 같습니다. 김의정 전 신도회장에 이어 든든한 신임 신도회장을 맞은 조계사가 한국 불교 1번지로서 어떤 역사를 써내려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BTN 뉴스 정준호입니다.